계속하실 실장님께서는 앞에 자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고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요하게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진행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선생님한테 저희가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대국민 업무보고회에 우리 기자님들만 모시고 저희가 특별히 진행한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장 행보를 했던 것은 소상공인분들 만나 뵈러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상점가들을 많이 찾아가 뵀었고요. 또 52시간 네, 저촉되고 있는 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그리고 펩리스 기업이나 먼지원처럼 조금 초격차에 해당돼서 기술적인 부분에 R&D 등을 지원해야 되는 기업들을 많이 찾아가 뵀었습니다. 쭉 시장을,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제 딱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을 관통해서 재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의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셨고요.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산업이 활황을 하면서 매출들이 다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신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좀 규제가 눈에 띄게 좀 해소를 시켜만 준다면 달리는 것은 저희가 정말 힘껏 달릴 수 있습니다. 체력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 탈취 근절과 같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불공정한 거래 관행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꼭 그런 부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 얘기들이 우선순위 높은 과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안에서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스타 장관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실천 실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직이라는 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론 달성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싶으신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은 막 유명한 장관이 되다라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뭘까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 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신뢰와 그 다음에 어떤 소통의 개방성과 능력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쌓여야지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에 스타 장관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이라는 부분은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언제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이 수용 가능한 하다, 들어준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능력인데 뭐가 됐든 그 정책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임기 동안 신뢰를 쌓아가고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 해결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꼭 해야 될 것을 저한테 결정하라고 한다면 전 하나는 좀 그렇고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뭐 굉장히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질적이고 고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고통이 되고 있고 뛸 수 없게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보거나 기술 탈취를 보거나 규제자유특구에 가서 어제도 2시간 반을 했는데요. 보통 위원회가 1시간 좀 넘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2시간 반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또 다른 데스밸리가 되고 있는 규제 그리고 불공정 거래 이 두 부분은 제가 임기 내 역량이 닿는 한 우선순위를 높여서 할 정책입니다.